뭐 여러분들 다잘 아시죠? 사무엘이 이제 태어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들이 통치할 때참 이스라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참 비참하죠. 왕이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인간의 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예? 자기 어른대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미국이 이와 같이 된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지금 뭐이저 대법원에서 뭐 그냥 어떻게 그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대법원에서 결정을 합니까? 이뭐 동성연애며 뭐 동성 뭐 부부 결혼하는 거며 이참어이참 지금 그 기독교 학교에서요 동성연애하는 교수를 해임시키면은요 큰일 납니다. 이 학교 그 인가를 취소할 그런 정도로 됐어요. 대법원에서 인가를 했는데 왜 이게 참 그러니까요 이참 세상이 참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 자이 사무엘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한나의 그 남편 되시는 엘가나라는 분은 굉장히 그 가문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참 훌륭한 믿음의 선조를 가지신 분이고 또 굉장히 돈도 많고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 일부 다처를 허용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엘가나가 한나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이 후처를 첩을 얻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는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에요 아이가 없 나, 암자 남자 아이가 없으면은요 가장 그 비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75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 사무엘상에서 여기 한번 또 보시면은 6절에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성태치 못하게 함으로 여러분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은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이거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아들을 못 낳게 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어서 성태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애가 없는 것을 통해서 이 분인나는 또 애 아이를 많이 낳았었는데, 그래서 이 한나를 멸시하고 그냥 항상 심히 격동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요, 참 저희들이 참 얼마나 심오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한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이렇게 이 고난을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는요, 이 빌립보서 1장 30절, 이게 내가 적어 왔는데, 그죠? 1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복만 받고, 그죠? 태평하게 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얼마나 그 수치스럽고 그 뭐 분인나의 그 격동하는 그 회오리 속에서 오로지 호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성막입니다. 성막,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모르겠습니다. 생겼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이 나중에 생기죠. 이 실로의 성막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고 1년에 몇 번씩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나가 그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을 때에 제 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의자에 앉았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다 땅바닥에 앉지. 우리가 요새 이거 의자가 있죠. 의자에 앉는다는 것은 제사장이나 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문설주의 제사장이 엘리라는 분이 앉아 있을 때에 한나가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참 이 원통한 기도, 하나님께 이거 보십시오. 한나가 10절에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굉장한 소원이죠.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거 나스리님을 말합니다. 저희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죠. 이 아들을 주면은 뭐 아들 때문에 내가 잘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냥 통곡함 기도를 하는데 그 엘리는 벌써 나이가 90이 넘어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 들어가서 보니까 이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이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는 아마 한나가 술이 취한 줄 알고 그 당시에는 그랬답니다. 이 술 취한 사람도 때때로 이 성막에 들어와서 뭐 들어올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나 이 아무리 눈이 어두웠다 그래도요. 그 영이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본문 알잖아요. 예? 그 애통하며 그 통곡하는 것을 알 텐데 어떻게 술 취해서 기도를 하느냐. 그만큼 그 영적 지도자가 정말 지도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그럽니다. 예,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통하여 마음의 원통이 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정으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라. 그때야 엘리가 알아듣고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엘리가 이런 말을 하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거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가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고는 또 의심하는 겁니다. 뭐 또 기도하고 한나 보세요. 벌써 이 제사장의 그 약속을 말씀 붙잡고요. 그다음부터는 근심도 안 하고 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삶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뭐 기도만 하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한나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참 너무나 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후에는 이 성막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엘가나가 같이 가자 그래도 나는 안 갑니다. 이 아이를 이제 저 때까지 이제 여기서 키우고 그 다음에 세 살이 되자 보통 세 살 내지 네 살 되면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살 된 후에 참 부자 같아요. 황소를 세 마리나 가지고 또 많은 그 제사물을 가지고 이 실로에 가서 참
사무엘을 갖다 바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소를 갖다 바친다는 것은 그 보통 부자가 아닌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세 마리나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서 사무엘이 엘리 밑에 가서 수종을 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3장을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참 비참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왜 이렇습니까? 제사장부터 뭐 제사장 아들 둘이 얼마나 그 불미스러운 행위를 합니까? 홈리와 비네하스가 어떤 일까지 해요? 그 성막에서 수종 드는 여자를 겁탈할 정도로, 야, 그 정도로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그 재물을 갖다 하면 제일 좋은 고기를 뺏어다가 자기들이 먹었다고 하는, 참, 이 얼마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대형 교회들 보세요. 예? 대형 교회들. 참, 이거 비참하죠. 예? 대형 교회들 돈이 많아,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패합니다, 여러분. 예? 좀, 그 가난한 그 개척교회를 돕고 그래야 할 텐데, 이거 뭐 돈이 많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이 한국에서요, 그 60년대인가? 그 빌리그램 대회가 60년대 있었습니까? 60년? 그때 그 여의도 70년인가? 예,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그 100만 성도가 모여서 그 부흥회를 한 거 아시죠? 그때가 아마 우리 한국에서 그 기독교가 절정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성공할 때입니다. 예. 사탄의 역사가 가장 치열하게 우리를 시험할 때가요. 우리가 성공할, 우리가 그냥 개척교회하고 뭐 이게 뭐 볼 모양 없을 때는 사탄이 뭐 별로 침입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잘 될 때요. 그 김동호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에베레스트 산맥을 올라가면은요. 금방 내려오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상을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서 뭐 세계 정상을 정복했다고 거기서 뭐 주춤거리다가는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예. 금방 올라가서 그냥 내려와야지. 하도 추워서. 예. 성공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참 요새, 그래서 뭐 요새 젊은 목사 되는 사람들 뭐 다 그 큰 교회만 하려고 그러는데 좀 개척교회를 해서 좀 이 한나와 같이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목사님 그 시간이 다 됐습니까? 이제 내가 다 끝나야 되나요? 이제 제가 뭐 여기 김주현 목사님 계신데 이거 죄송합니다. 85세가 넘으셨다고 그러시죠? 예? 얼마 전에 또 그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참 대단하시다 그러는데 저는 목사님 이제 80이 됐습니다. 80이 됐는데도 지금 빌빌합니다. 예. 뭐 설교도 이게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 요새는 제가 저희 교회를 40년 이상을 섬겼어요. 근데 사람들 이름을 모르겠어요. 얼굴을 보면 알겠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 야, 이거 참 야단났구나. 이거 참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되는데 여러분이 한나가요.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2장 보십시오. 2장
한나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여호와 같이 걸어가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으신 반석이 없으심이로다. 여기에 보면요, 한나가 자기 아들 줬다고 기뻐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우리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선물만 좋아하죠. 꼭 어린아이가 그 장난감을 갖다 주면 그 장난감에 취해가지고 그 장난감을 사다 준 분이 부모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한나이가 위대함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나의 기도가요, 낭중에 이 마리아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2장에 나타나는 그 맥니피카트라는 그 라틴어로 맥니피카트라는 말인데 맥니피카트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한다는 말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 마리아의 기도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 한나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무엘이 이제 세 살 되어가지고 뭐 거기 가서 그 성막에서 자는데요. 사무엘을 부르거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아마 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한테 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가서 자라. 또 잘라 그러니까 또 부릅니다. 또 두 번째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사무엘이 엘리한테 갑니다. 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또 가서 자라. 세 번째 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또 가서 엘리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서야 엘리가 정신이 든 겁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주여 주님 제가 여기 싸움나이다 말씀하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계시가 뭡니까? 엘리 가족이 다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엘리의 가족이 다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 지성소에 있는 것이죠. 예? 예? 하나님의 괴죠. 그것까지 뺏겼습니다. 예. 아, 참 그 비참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나에게는 그 다음에 한나는 전부를 갖다 바쳤어요. 뭐 아들 받고 이전 소원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이 참 자비하신 것 같아요. 3절 보세요. 3장에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집에 영영토록 이거 내가 잘못 이 그
그 한나에게요. 이게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한나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는데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요. 아들 셋을 더 주고요. 딸을 둘을 줬어요. 예? 5배나 5배나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뭐 한나가 더 아들딸 달라고 기도 안 했을 겁니다. 뭐 성원성취됐는데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 셋을 줄 뿐만 아니라 또두 아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무엘을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킹메이커라고 합니다. 킹메이커. 왕을 만든 사람이라. 물론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 하나님이 지시해서 왕의 이 첫째 왕 사울을 기름 부은 것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둘째 왕 다윗의 기름을 부은 것이 또 사무엘 아닙니까? 참 놀랍죠. 사무엘이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 때문에 이 놀라운 정말 그 이스라엘이 풍전등화라 그러죠. 뭐또한번다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처럼 망할 위기 때 한나의 기도로 여러분 한나의 기도로 이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참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이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 말씀은 꼭 돌아가셔서 꼭 기억하십시오.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이 말씀. 좀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6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16장입니다. 16장. 16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주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되니 하였은즉 여호와는 아사에게 경고하는 말인데요. 지금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펴서 어떻게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님의 종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게 뭐 두서없이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이 원통한 기도.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애통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애통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 미국이 뭐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 그러는데 지금 뭐이 온통 그냥 핏바다로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살인 사건이 나고 이 욕심 뭐 이러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한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다 되시고 우리 김종환 목사님 하시는 이 인터넷 사역이 정말 이 복음 전파하는 데큰 크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한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나로 하여금 애통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한나의 그 애통하는 기도가 없었던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아직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김종환 목사님 하시는 인터넷 이 선교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기 모이신 모든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참 이 말세에 주님이 오시기 전 크게 써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